88 서울올림픽 갠단식 챔피언, 금메달리스트 예, 예. 유남규 선수 왼손의 대명사죠.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 서비스도 좋았고 예. 몸도 빨랐고 무방사파같이 뭐 반짝반짝했죠. 예. 유남규의 드라이브는 정말 흉내낼 수 없는 드라이브였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정말 자, 날카로웠죠. 네 번째 게임 민종훈의 서브를 시작합니다. 짧게 떴어요. 아, 파드라이브 놓치는군요. 쉬운 드라이브일 줄 알았었는데 그렇죠. 범실이에요. 밑에서 끌어올려 봤었던 김정훈 위에서 드라이브 가는 거와 밑에서 끌어올리는 드라이브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방금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놓쳐서 살리는 그런 드라이브인데 예. 약간 부담을 느끼면서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도 또 놓치는군요. 그런 찬스가 먼저 왔었는데 그걸 끝내지 못했고요. 예. 그것을 이제 서정화 선수가 리턴을 잘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받았고 이제 임종훈 선수 조금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예, 범실이 됐어요. 이번 게임을 놓치게 되면 첫 번째 매치를 놓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KGC 인삼공사의 에이스 임종훈 서정화의 서브입니다. 짧게 맥드라이브 대결 또 포인트를 얻어내는군요. 범실이 많아져 임종훈 부담감이 오나요? 계속해서 범실 때문에 포인트를 내주고 있어요. 자, KG 신상공사에서 창단할 때부터 선수로 시작해서 이제 코치까지 하고 있는 이상준 코치 동료하고 있습니다. 서정화 파드라이브! 또 놓쳐요. 또 범실 시작해서 지금 네 개째 범실 임종훈. 자, 본인 마음대로 플레이가 잘 안 된다는 그런 표정인데요. 예. 이제 백핸드 드라이버 바로 득점이 일어나면 좋은데 백핸드에서 막히고 백핸드에서 이제 그 하나 더 넘어오다 보니까 본인 포핸드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 좀 그런 것들이 지금 거기서 범실 나요. 포핸드에서. 그렇군요. 예. 이번에는 통했어요. 포핸드 성공. 이제 선수들이 하다 보면 순간순간 긴장도 됐다 풀어졌다 하는데 예. 지금 4대 0이 되다 보니까 조금 편안해지거든요. 또. 그렇습니다. 그 상태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이 초반에 스타트 할 때 더 중요한 순간 이럴 때면 또 선수들이 또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편안하게 할 수 있냐 그게 예. 이제 관건이죠. 긴장되는 순간 근육도 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무거워지죠. 파드라이버 네. 좋아요. 계속해서 팟 쪽에 주다 보니까 파드라이버 공략이 통하는군요. 네. 계속해서 예. 서정화 선수 저런 실점이 많은데 저거 많으면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빠른 박자에 갖다 대긴 했습니다만은 예. 회전을 잘 몰랐고요. 이렇게 뜨게 되면 당하죠. 네. 예. 이렇게 떠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리턴이 뜨다 보니까 네. 백쪽보다는 파쪽을 주고 있는데 이제 파쪽에서도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임종훈 네. 다시 서정파이의 서브입니다. 짧게 백핸드 대결 백핸드 대결 백핸드 파드라이브로 네. 바로 전용하면서 포인트를 따냅니다. 넉점을 가지고 속점을 따라 붙는군요. 임종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게임을 임종훈 선수가 들어갔다 놨다 하네요. 네, 정상적으로 임종훈 선수가 네. 본인의 걸 다 하게 되면 네.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네. 역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금 부담을 예. 많이 갖고 하고 있지 않나. 그게 경기입니다. 네. 예, 경기는 해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포핸드. 그렇죠. 아, 예, 백핸드 리턴이 기가 막히네요. 네. 직선 쪽. 본인이 날카로움도 예. 가지고 있고 변화도 가지고 있고 경기를 굉장히 그래프를 잘하고 하는데 이제 첫 경기고 예. 내가 이걸 꼭 이겨야 되고 이걸 지면 우리는 기회가 없고 이런 생각들이 아마 굉장히 무겁게 경기를 풀어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임종훈 선수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형들이 있습니다. 네. 예. 또 본인은 아니다 뒤에서 또 우리 선수가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갖고 해야 되거든요. 예. 백드라이브 길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표정도 그렇고 본인이 지금 이거는 제일 잘하는 건데 예. 범실하고 뒤에 쳐다보면서 이런 걸 왜 내가 미스해야 되나 이런 이제 표정을 짓는데 그러니까요. 필요 없죠. 네. 스코어는 5대4 뒤에 있는 임종훈의 서브 길어요. 리턴 실패 5대5 오늘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게임은 앞서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서정화 선수는 오늘 리턴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서브 리턴 리시브만 조금만 더 잘하게 되면 예. 서정화 선수가 랠리 됐을 때 득점이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예. 랠리 됐을 때는 임종훈 선수의 범실이 많아요. 그렇죠. 5대5 짧게 백핸드 대결 길었습니다. 백핸드 범실 6대5
떴어요. 직선 쪽 좋네요. 와. 지금은 좋았네요. 예, 임종훈 네. 선수 이번엔 아쉽겠는데요. 그렇죠. 예, 역공을 당했어요. 서정호 선수의 디펜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임종훈 선수의 코스 선택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파드라고 걸 때 직선 쪽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뭐, 데뷔하고 있었거든요, 서정호 선수가.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임종훈 네. 선수보다는 서정호 선수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네. 기가 막힌 리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짧게 파드라이브 백. 예. 이번에는 임종훈의 득점 7대6입니다. 자, 이번 게임을 따내면 서정호 선수 팀의 첫 번째 게임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네, 서정호 선수 지금까지 계속해서 임종훈 예. 선수의 서비스 리턴 할 때 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깎이는 서브보다는 약간 그 회전, 예. 전진 회전, 또 위로 오는 회전 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그 적응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길어요. 길어요. 8대6.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서브권도 넘어갑니다. 서정호 선수의 서브. 네, 그렇죠. 빠른 예. 박제 갖다 대는 것보다는 예. 서정호 선수는 리시브를 늦추더라도 예. 낮게 가는 게 네, 임종훈 선수한테 가격에도 맞지 않는 예.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가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네. 서브 두 개 중에 일단 한 개를 따내면 유리한 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정호의 서브입니다. 아, 코스 좋았네요. 임종훈 한 점을 만회했고요. 임종훈 선수 본인이 무겁다는 것도 알아요. 계속 힘을 예. 빼려고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볍게 가볍게 하죠. 역시 네. 뭐 모든 스포츠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경직되는 근육을 방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서브 서정호. 백핸드 대결 범실 동점 허용 8대8. 네. 지금은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지금도 서정호 선수도 역시 이제 곧 끝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큰 어떤 변화에서 저렇게 무거워지거든요. 예. 변화에 적응 못하고 네, 끝에 맞추고 마는데 예. 조금 더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8대8 서브권 넘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임종훈 선수가 유리한 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브권을 두 개 가져가는 임종훈. 백지로 밀었고요. 바드라이브. 아, 이번에 반대로 갔거든요. 네, 서정호 예. 선수 잘하네요. 네. 예, 서정호 선수가 계속해서 리턴할 때 팟쪽에 줬는데 이번에는 몸쪽에 줬단 말이죠. 그렇죠. 백쪽에. 네, 그리고 포핸드를 같이 막 예. 공격으로.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네. 흐름을 깨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코스가 아니고. 9대8. 자, 임종훈 선수는 회전성이 많아요. 자, 어떤 서브를 구사할까요? 임종훈의 서브. 맞쪽입니다. 아, 역시 여지 없네요. 예상을 했어요. 임종훈 9대9 동점. 자, 이번 네 번째 게임 역시 알 수 없습니다. 호각세의 경기. 자, 금메달 향방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남자 일반부 단체전 대전대표 KG신상공사와 충남대표 1회차 대우의 경기. 첫 번째 단식 경기입니다. 서정호의 서브. 파드라이브! 과감한 공략하지만 네트에 걸리는군요. 역전 게임 포인트. 자, 몰려있는 서정화.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겠습니다. 자, 뒷골이 나느냐? 다섯 번째 게임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나느냐? 10대9. 게임 포인트에 몰려있는 서정화의 서브. 코스 중요합니다. 자, 백쪽으로 백드라이브 대결. 백드라이브! 예, 결국엔 듀스를 만드는군요. 이 두 선수의 게임에서 듀스 게임을 언제나 서정화 선수가 따냈었는데요. 자, 임종훈 선수가 과감한 공략하지 못했어요. 네, 서정화 예. 선수도 네, 임종훈 선수와 거의 뭐 실력차가 드러나지 않죠? 거의 그렇습니다. 비슷하죠? 종이 한 장 예.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최근에 이제 임종훈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예. 두 선수는 정말 예. 전력차가 없습니다. 자, 듀스. 아, 여기서 넘어가지 않는군요.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예요. 11대10. 사실 이런 순간에는 본인의 어떤 실력보다도 예. 심리적으로 어떻게 안정감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참 마음이라는 게 참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렇죠. 뭐 순간순간 변하고 생각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잘 잡아야 됩니다. 서정화의 서브.
아, 여기서 공략을 해봤습니다만 길었어요. 과감한 공격이 좋았습니다만 범실이군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식 경기는 미래세대 후 서정호 선수가 게임 3-1로 따냅니다. 네, 첫 경기 정말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종선수 조금 유리할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역으로 반대로 서정호 선수가 첫 경기를 가져가네요. 예. 이렇게 서정호 선수가 첫 게임을 첫 번째 단식 경기를 따내는데 가장 큰 것은 뭐였을까요? 두 선수와 봤을 때 서로 왼손잡이 선수인데. 예. 임종 선수가 아마 왼손하고 조금 까다로워하는 측면을 오늘 또 한번 이렇게 보게 되네요. 그렇군요. 예. 자, 임종훈과 서정호 선수의 단식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게임은 16-14 듀스접전이었고요. 두 번째 게임은 11-7로 임종훈. 세 번째, 네 번째 다 듀스접전 끝에 서정호 선수가 따내면서 3-1로 첫 번째 단식을 가져갑니다. 네, 예. 세 게임을 모두 서정호 선수가 이긴 게 다 듀스 게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담감 이런 상황에서는 그 임종훈 선수가 좀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요, 예. 4단 1복인데 첫 번째. 네.